자, 아무튼 캐릭터 생성 시트로 와주시고요. 먼저 톱밥님부터 캐릭터를 만드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보면 뭐가 잔뜩 있죠? 막 오른쪽에 예. 보면 정신없잖아요. 네, 오른쪽은 예. 일단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왼쪽에 근력, 대인관계 능력, 건강, 민첩, 아이디어, 정신력, 행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예. 부분부터 만드는 거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그 톱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근력부터 행운까지 있는 능력치는 특성이라고 해서 톱밥님이 가지는 선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선천적인 능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근력이 몇인지 주사위를 굴려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D6 굴려주세요. 다시 이제 주사위 사이트로 와서 3D6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D6. 3D6. 과연? 3D6. 3D6. 과연? 과연? 빠밤! 오! 네, 톱밤님의 근력은 75. 75입니다. 야, 톱밥님 75? 근력 75 대박.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오. 어느 정도로 높으냐? 그 거의 역도 선수 준비생 정도의 근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생긴 대로 가는 거네. 짐승이라잖아요, 짐승. 아, 엄청나게 강한 근력을 지니고 있어요. 평균이 자, 55 정도 생각하면 돼요. 평균이. 네, 일반 사람이 55. 자, 다음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대인관계 능력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협박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능력을 말해요. 자,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 3D6입니다. 3D6. 혹시 이거 크롬에서 탭 바꾸는 키가 아십니까? 컨트롤 탭이요. 아, 컨트롤 탭이에요. 컨트롤 탭. 그리고 아, 그런 컨트롤 기능이 시프트 탭 있었군요. 하시면은 아하, 앞뒤로 왔다 그런 갔다 할 기능이구나. 수 있어요. 아하, 그런 기능이 있군요. 아하, 아하. 갑니다. 이런 게 그러면은 있었구나. 3D6. 대인관계 능력 65입니다. 네, 65. 65. 저번에 그 너구리는 엇보였다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자, 대인관계 능력 65. 자, 65. 65면 굉장한 인싸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인싸라고 불리는 수준의 그런 오,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마음에 네. 들어. 다른 사람들이 톱밥님이 얘기하면 톱밥님을 되게 잘 주목되는 오, 스타일입니다. 네. 오. 여기서라도. 예. 다음 건강 굴리겠습니다. 건강? 건강 아, 3D6입니다. 건강은 이거 고순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과연? 오, 와! 건강도 65. 와, 건강 아, 65. 65예요. 오, 대단한데? 웬만해서 병 같은 거잘안 걸리는 스타일의 신체를 적은 지니고 말레 계세요. 토끼야. 네, 안티호크의 성스러운 어디서 치료템을 병약하다는 가져와.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의 건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민첩 바로 가면 될까? 자, 다음 민첩인데요. 민첩은 운동신경에 관한 능력입니다. 3D6입니다. 야, 근데 어떻게 1이 떴는데 평균 이상이 나올 수가 있지? 아, 좀 낮은데, 이거는. 아, 민첩 50. 50이어도 낮은 게 아닙니다. 그 아.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약간 운동신경이 약간 떨어질 뿐이지,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 뒤떨어진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 평범한 수준인데, 평범한 수준 중에서도 약간 미흡한 정도의 수준의 운동신경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네, 그러면 다음 그러면 아이디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요, 아이디어는 캐릭터의 지능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캐릭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창의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지 3D6입니다. 아, 이거 높게 떠야 되는데, 이거는. 높게 되는데. 아! 아, 아이디어 30. 어렸을 때 레고 좀 드셔보신 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훅좀 많이 먹었네. 아. 네, 어렸을 때 레고 좀 씹어보신 네, 아, 아이디어가 되겠죠. 엄마 쟤흙 먹어. 아, 흙은 안 먹어봤어요. 건전지는 먹어봤어. 아, 아, 건전지를 먹어보셨다고요? 건전지 먹어본 것 같아. 경험상이신가요, 먹어본 것 혹시? 같아. 아, 네, 진짜요. 아, 이럴 저희 집이 슈퍼였거든요. 수가. 그래가지고 먹어봤어요. 아, 아니, 이럴 수가. 지능 버린 몰빵 힘캐가 여기서 나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능과는 관련 없습니다. 네, 지능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 자물쇠다 손으로 때려 부수면 되지 않을까? 지능과는 관련 없습니다. 정신력. 자, 다음 정신력 굴리겠습니다. 정신력은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멘탈 혹은 인성 부분을 얘기합니다. 정신력이 낮으면 정신력이 낮거나 높으면 그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성이 굉장히 좋거나 혹은 그 멘탈이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멘탈이 강하거나 아니면 무서운 걸 보는데 참기 힘들거나 막 가볍게 넘길 수 있거나 그 수치를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갑니다. 정신력 드리겠습니다. 네. 야. 정신력 65. 네, 일반적인 65. 사람들에 비해서 네,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어요. 캐릭터가 좀 인성이 좀 일반적으로 인성이 좀 괜찮거나 아니면 좀 멘탈이 강하거나 아니면 좀 무서운 것 같은 거를 좀 잘 참을 수 있는 힘든 상황을 잘 참을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잘 나온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도 비기너즈럭인가? 엄청 잘 나오고 계세요. 엄청 잘 나오신 거예요. 그럼 네. 행운 바로 가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행운입니다. 캐릭터의 네. 행운을 관장하는 3D 6입니다. 예. 네, 행운 75. 굉장히 운이 좋아요. 네,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든 간에 막 잘 안 풀릴 것 같은 일도 운이 좋아가지고 잘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웬만해서 행운으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단차로 쌀 뽑고 이러는? 아, 그쵸. 최근에 네. 그랬거든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면 이제 롤로 예시를 듭시다. 내가 이제 실력은 실버인데 운이 너무 좋아서 지금 플래티넘에 있는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팀을 잘 만났네. 아. 팀이 너무 좋아서 플래티넘에 있는 수준이에요. 네. 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거품이래, 거품. 약간 그런 캐릭터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귤 선생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탭에서 귤 선생님 클릭하면 귤 선생님 탭으로 올 수 있거든요. 네, 귤 선생님 탭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귤 선생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귤 선생님 근력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제발. 과연. 야, 오늘. 근력 65. 네.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근력 65. 네, 일반적인 성인 남성보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보다 훨씬 강한 근력을 지니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인관계 능력 3D6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버려도 되지 않... 대인관계 능력 45. 네, 진짜 버려줬네요. 버렸네. 네, 대인관계 능력 45. 대인관계 능력 45면요. 사람들한테 약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이게 대화를 하게 되면 약간 소외받는 그런 스타일의 대화입니다. 내가 말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못 들었대. 난 말을 했는데. 약간 그 정도 수준의 네, 대인관계 능력이 되겠고요.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두 사이가 6하고 1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45가 어떻게 도출된 거죠? 아. 9 곱하기 5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두 사이가 나온 수치에 곱하기 5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뭐 다른 계산식이 있는 능력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네. 네,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간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은 뭐 6 플러스 1이로 곱하기 뭐 이런 식도 있고 좀 복잡한 게 많아요. 오리지널로 넘어가면. 네네. 그래서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괜히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볍게 그냥 제가 연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해배설구나.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음 건강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3D6입니다. 건강은 좀 지켜주십시오. 예, 다이스가님 제발요. 네, 건강 45. 건강 45면 좀 몸이 좀 약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심하게 약한 건 아니고요. 약간 병치레, 감기 같은 거 잘 걸리고 정도의 수준의 건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스가님 슬슬 퇴근하실 준비하시는데. 민첩. 자, 민첩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첩 3D6입니다. 자, 다이스갓을 버리고 랑온을 믿는다. 가자. 그거 믿어도 돼요? 됐어. 55. 됐어. 네. 아주 평범한 수준의 운동신경을 지니고 있어요. 운동신경이 뭐 뛰어나다도 아니고요. 낮다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수준의 그 운동신경을 지니고 있어요. 아, 저는 만족해요. 자. 아니 근데 랑온을 믿어서 평균이 뜬다고? 와. 아, 지금 개신기한데?
지금 막 치러. 2단이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 자, 다음. 아이디어 걸리겠습니다. 아이디어 3D6입니다. 예. 그 아이디어 저는 아이디어 참 좋아하는데요. 이쯤에서 예, 111 떠야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자. 이쯤에서 111 한번 떠야지. 야! 의림도 없지. 의림도 없지. 굉장히 높은 창의력을 지니고 있어요. 일단은 작가들,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작가들이나 그림 작가들 지망생 정도의 지망생은 아니죠. 일반적인 작가나 그림 작가들 이런 수준의 아이디어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아, 건너뛰는 먹어가지고 아 진짜. 자. 다음 정신력 불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자, 저는 라운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간다. 과연? 아, 정신력 45. 아, 이거 오래 먹으면 달라요. 근데 진짜 안 돼 이거. 자, 인성이 안 좋거나 혹은 정신력 막 좀 막 무서운 거를 좀 참기 힘들거나. 그런 수준의 이제 정신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행운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는군. 오, 60. 자, 행운 60이면 무난하게 나왔네요. 평타네. 네, 평타 이상. 일반적인 수준의 행운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행운이고요.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운이 좋다라는 느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잘했네 진짜 제가. 아, 그럼요. 엄청 잘 나오신 거예요. 엄청 잘 나오신 거예요. 네. 그거 되게 잘 뽑으신 거예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이제 다른 분들 이거 한 거 보면요, 그 강화님판도 많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뽑으면 좋은 건가요? 이러면 되겠네요. 사이트 가지고. 네. 아이 처음 뽑았는데 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별론가 별로 아닌가요? 이러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단 막 그 뭐야 BTG 라운드 이러겠지. 아, 그렇죠. 아, 마스터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왜 운명점이 4개인가요? 아, 그것은 저번 거를 안 바꿨기 때문이고요. 네,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페널티인 줄 알았어. 아유, 좀 아쉬웠어. 일단, 네. 그러면 오늘 랑월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월님, 근력 불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좋았어. 평균적인 스탯이 뭔지 보여주지, 내가. 고참이신데 잘 나오셔야지. 근력 40. 네, 근력 40이시고요. 중학생 정도의 근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학생 여학생 중학생 여학생 정도의 네 진짜 근력을 지니고 있고요. 중2 병이네 진짜. 자, 다음 대인관계 능력 3D6입니다. 일반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주사위가 나오길래 대체 저게 잘 나오냐는 걸 보고 싶으면 제 걸 보면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인관계 능력 45. 일반적으로 네 약간 사람들한테 약간 소외받는 정도의 수준. 아, 이게 평균이구나.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아, 이게 평균이구나. 야. 건강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이야. 아, 망했네. 건강 35. 어디 부러져 있는 수준의 이제 건강이 되겠고요. 이 정도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도 네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건강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닭돈이었으면 하루 쓰고 벌었다 이거. 버렸네. 이거 영랩런이었던 거 그 이름 뭐였죠? 있죠 하루 쓰고 버리고 하루 쓰고 버린 거 있었어요. 네 맞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막 이제 치료 따라 있고 막. 저는 이제 보통 캐릭터 만들면 건강 25로 떨어뜨리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막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것도 저거대로 이제 컨셉을 만들 수가 있어. 응. 맞습니다. 네, 걸어. 아, 다음 민첩이입니다. 3D6입니다. 앞에서 운이 다 빨렸어 지금. 응, 이거 봐. 아, 그나마 민첩은 다행이네. 어? 응. 자, 운동신경 55입니다. 자, 민첩 55고요. 자, 평범한 수준의 운동신경을 지니고 있어요. 자, 다음. 아이디어 3D6입니다. 아이디어 50. 네, 아이디어 50. 50. 평범한 수준의 아이디어인데요. 일반적인 수준보다 약간 미흡하지만 그래도 평범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신력 3D6입니다. 111 한번 뜰때 되지 않았나? 어?
아, 50. 네, 정신력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50. 수준의 정신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행운입니다. 여기 몰빵 아닌가? 그럴 리가요? 행운이다. 의미도 없지. 행운 35. 아, 지나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행운입니다. 네. 의미도 없지. 욕심이 하나도 없어. 못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구야. 건강이 나쁜 이유가 있네요. 얼마나 운이 안 좋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자신이 오늘 이제 연기할 캐릭터의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스탯을 이제 조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기 캐릭터의 이제 스탯을 가지고 있는 스탯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운명점을 통해서 자기 캐릭터의 이제 능력을 다시 굴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랑원님 먼저 자 랑원님 먼저 도와드릴 건데요.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랑원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근데 항상 그랬듯이 운명점 안 씁니다. 응. 아 그럼 랑원님 패스. 캐릭터는 나온 본연의 재미도 있는 법이에요.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톱밥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오늘 네. 아 일단은 자신이 오늘 연기할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스테이 있잖아요. 서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 근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바꾸거나 건강이나 뭐 아이디어를 바꾸거나 해가지고 캐릭터 스탯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행운은 절대 수치이니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아, 안 바꾸고 그대로 가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운명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운명점은 자기 캐릭터 가지고 있는 이제 RPG 게임의 기본적인 목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시간을 되돌린다던가 아니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굴릴 수 있는 기회나 혹은 추가값을 받을 수 있는 네 추가값을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톱밥님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도 선천적인 운명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점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주사위를 굴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굴려보시겠습니까? 아,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귤 선생님. 자, 어떻게 할지. 저 고민인데 건강을 돌릴지 말지 지금 고민이거든요. 네. 바꾸는 건 지금 상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건강은 네. 한번 굴려야 되지 않을까? 아, 건강이요. 건강 40분 정도면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다가 그냥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붙어 있는 것만 다행이지. 왜 규 선생님이 왜 저런 고민 하시는지 알 것 같아 나는. 아 저도요. 아 일단 저번까지니까. 아 저번 세션에서 좀 호되게 당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네. 저 한 번만 쓰겠습니다. 건강.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 운명점을 소모해서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3D6입니다. 111 기원. 전 랑원을 믿습니다. 111. 저는 믿습니다. 예, 랑원은 버렸지만 저는 믿습니다. 갑니다. 그 믿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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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으면 건강... 안 된다니까. 건강 25입니다. 네. 와. 이 정도면 거의 확정적으로 환자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뭐야 세션 시작 그 병원에 사는 거죠. 아 백병원입니까? 아니에요. 병원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고요. 아 예. 아우 저건 심했다. 아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저 하나만 더 쓸게요. 25가 어느 수치냐면요 주먹 한 대 맞고 기절할 수 있어요. 저 하나만 더 쓸게요. 지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톱밥님의 그 주먹질 한 방으로 규 선생님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지금 수치예요 지금. 안돼 이건 아니야.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굴리시겠습니까? 네 저 하나만 더 쓸게요. 네 그러면 자 운명점을 하나 소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D6입니다 111 난 랑운을 믿어. 난 믿을 거야. 가자. 어? 됐어. 오. 됐어. 오, 60. 네. 됐어. 제가 근데 운명점이 왜 갑자기 톱밥님이 깨지셨지?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좀 버그가 나는데 자.
아,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아, 기분 탓입니까? 네, 기분 탓입니다. 네, 균 선생님 건강 60입니다. 아, 일반적인 건강으로 돌아오셨어요. 만족스러워. 야, 병원에서 백병원에서 완치하고 왔네. 백병원 탈출. 아,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탈출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선천적인 능력은 여러분들 다 네, 찍으셨고요. 그 다음 이제 특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밥님, 자, 자기 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네, 특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기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특기 리스트가 이게 주르륵 있습니다. 막 뭐가 많으니까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관찰력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력 앞에 기본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본치가 25라고 적혀 있는 것은 톱밥님이 가지고 있는 네, 그 능력치가 기본적으로 사람이면 가지고 있는 스탯이 25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성공률이라고 있는데요. 성공률 아래에 있는 것은 톱밥님이 가지고 있는 스탯에 대한 성공률을 말합니다. 25% 확률로 그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관찰력 무언가를 관찰하기 위한 행동은 25%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톱밥님이 이제 하얀 부분에다가 스탯을 넣어가지고 찍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50을 넣어드리면 성공률이 75로 늘어났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탯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350이라는 스탯이 있고요. 예. 350을 통해서 톱밥님 캐릭터의 능력치를 찍게 됩니다. 근데 이 캐릭터 능력치를 찍을 때 캐릭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맞춰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에서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될 것인지 컨셉을 이제 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내 캐릭터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캐릭터다라는 것을 네, 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찍어지면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저기 예시용 캐릭터를 꺼내드렸습니다. 자, 예시용 캐릭터 쪽으로 와주세요. 예. 자, 예시용 캐릭터인 이제 예시양이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찍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이제 그 미대생이에요. 미대생 캐릭터인데 그 기본적인 특성 능력치 보시면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높게 찍혔죠. 그래서 인싸 캐릭터입니다. 인싸 캐릭터고 네, 미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자, 근데 캐릭터가 좀 산만한 캐릭터예요. 산만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관찰력 45. 주변 막 산만해가지고 주변을 좀 잘 살펴보질 못해요. 마찬가지로 듣기 25. 듣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산만하기 때문에 잘 듣질 못하고요. 자료조사 60.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즐겁게 이렇게 좀 자료조사를 해서 잘 찾는 편입니다. 은밀행동 40. 수업시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도망칩니다. 네, 그리고 과학, 생물학 41, 그리고 광학 21, 그리고 동물학 21이 있는데요. 캐릭터가 학교 전공 수업을 듣는데 제대로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 51. 정신분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따스한 말을 해가지고 네,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캐릭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싸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이제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걸 들어주고 다독여주는 걸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51. 친구들한테 하도 그런 고민 상담을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심리학 20, 사람에 대한 심리학 20, 그리고 외국어 11, 네, 토익이 네, 천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어 11, 그리고 미술 80, 미술 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적인 수준의 이제 미술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각 25, 연필을 기가 막히게 깎습니다. 그리고 기계수리 20, 네, 주먹으로 타블렛을 수리해가지고 기계수리 20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 20, 카트라이더를 통해서 단련된 자동차 운전 20 찍혀 있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 능력치가 어떻게 찍혀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자, 능력치 기준, 네, 능력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자, 60, 60이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쓸 수 있는 정도. 70이 전문적인 숙련자 수준입니다. 그리고 80이 전문가 수준이고요. 90이 세계에서 이제 몇 없는 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탑급 사람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여러분들은 90까지 스탯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캐릭터를 한번 설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바랍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하는 거죠? 네, 네, 각자 하는 겁니다. 다 짜신 후에 또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요. 실피아님, 네.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네. 능력치나 정신력 가서 크툴루 지식 올려도 되나요? 원래는 아, 안 되는 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컨셉이 좀 그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요. 좀 허락을 받아보게요. 뉴비 파티이다 보니까 크툴루 지식은 안 갖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구만. 네. 다크 소울 좋아하니까 도약의 빛 찍어야지. 아,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성공률 소울... 최대치를 얼마나 맞춰야 되죠? 성공률 최대치는 90입니다. 90. 90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100을 찍어도 뭐 상관없겠다마는 90 넘어가면 자동 펌블이라서요. 의미가 없어요. 아, 아닙니다. 90이 아니요? 넘는 스탯을 가지고 있으면 펌블이 안 돼요. 성공으로 아, 들어갑니다. 네. 네, 예전에 그리고... 썼을 때는 무조건 펌블이었는데. 응. 뭐 마스터마다 다르니까. 아, 그쵸. 아무튼 라곤이 근데 뭔 컨셉을 하려고 쿠툴루 지식을 넣으려고 하는 거야? 광신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그럼 쿠툴루 지식 없는 광신도는 되나요? 아, 됩니다. 근데 쿠툴루 관련돼서 아닌 신을 네, 광신하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막 이다나 같은 느낌 캐릭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잠깐만 이거 개인 리코로 물어봐야겠다. 잠깐만요. 이 컨셉 되나요? 됐다. 아, 맘에 들어. 됐어. 됐어. 오로지 망자만 생각했어, 망자만. 오로지 망자만 생각했어. 그럼요. 몰라. 그냥 일단 칼부터 들고 뛰 가는 거야, 그냥. 어디. 아, 그러네. 시각각했네. 잠시만요. 그래. 던지기 필요 없어. 됐다. 됐어. 오로지. 아, 좀 아쉽네. 이거 뭐지? 아, 스탯이 딱 컨셉용 하라고 스탯 던져준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재밌는 컨셉이긴 한데 오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응, 네.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한 번쯤은 플레이를 해보신 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오늘 그러면... RP에 대해서도 조금 익숙해지셔야 하니까. 네. 이분들 나이 안 설정했네? 아, 뭐 캐릭터 컨셉을 일단 짜고 계시는데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각자 이제 같이 이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컨셉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 이제 친구거나 뭐 아니면 같은 막 학생이어서 이제 같은 반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서로 간에 이제 좀 아는 사이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톱밤이 혹시 직업이 제기이세요? 은요. 그 다들 직업 뭘로 설정하시고 계세요? 레슬러 한 분 있고. 저 전직 레슬러요. 토바님은 직업 뭘로 할 예정이에요? 직업요? 네. 그냥 네 번전지 씹은 전사요. 전사.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게 될 이제 TRPG 같은 경우는 이제 크툴루 신화라고 해가지고 약간 방탈출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탈출하는 게임이고요. 네. 세션 시간대가 현대라서요. 직업은 현대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현대 기준으로. 아 그래, 생존 방탈출 하더라도 꼭 힘 쓰는 캐릭터는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했어. 아, 그럴 수 있지. 네. 네네. 네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직업이 전사 말고 다른.
네, 현실적인 직업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무난하게 그 동창으로 할까요? 학교 동창? 동창도 좋고 여러분들이 학생이어서 그냥 뭐 같은 방 친구, 동아리 친구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전직 레슬러가 있어서 학생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가족. 가족. 이렇게 아니요, 되면은 학교 때 씨름부였어. 어? 그럼 고등학교 그냥 뭐 나이 때만 딱 설정이 되면은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동아리가 씨름부야. 네, 직업이야 바꾸면 되니까. 네, 그쵸? 좋습니다. 네네. 나이대는 정하고 가죠. 일단 보면은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대를 잘못 태어난 분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될지는 서로 이제 좀 이야기해가지고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셨으면 무난하게 동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죠. 네,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죠. 오. 네. 무난하게 학생이긴 하죠. 네. 네, 학생. 학생. 야, 그러면은 생각해둔 걸 좀 바꿔야겠네. 학원물이 잘 팔려요. 학원물 잘 팔리죠, 네. 학원물 잘 팔리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창고가 학원물이 잘 팔린다고. 한 18살 하면 되나? 그렇죠. 그래서 잘 팔리는 이세계 물과 잘 팔리는 학원물을 합쳐가지고 이세계 학원물이라는 게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지? 교실이 이동하나? 아니요, 교실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세계 가서 학원을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소중한 사람을 지금 정합니까? 아, 소중한 사람, 이제 소중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플레이어들 여러분 3명 중에 한 분을 이제 적어주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그 캐릭터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인간 관계를 적는 거여서 내가 내 캐릭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중에 없으면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는 부분에서는 내 캐릭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는 부분이고요. 일단 컨셉이 짜여져야지 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네네. 아니, 스승님이 계시는데 인간관계 어떤 스승님을 두셨길래 무술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 아, 무술을 가르쳐 주신 스승, 네. 스승님이 계세요. 네. 어떤 분이실까요? 아, 무공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라 비범하네요. 네. 아, 그러네. 아, 맞네요. 나이 적고. 아, 그럼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짜는 동안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전 170이 안 되지만 여기서 170 해야지. 아, 그럼요. 187. 그럴 수 있죠.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이분들 스탯이 참. 저는 제 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고 싶었던 그 하면서 계속 하고 싶었던 그걸 하게 됐어요, 드디어. 그냥 아무 그냥 무지성으로 다 던져 버릴 거야, 이제. 무지성으로 다 던져 버릴 거야, 그냥.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안 죽어댄대요, 네. 그리고 강월 밥 쓰고 랑월님의 캐릭터를 봅시다. 아, 차고 계시구나. 돌아왔습니다. 예. 네, 캐릭터를 짜는 과정에서 물어보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불안한데? 나 스탯 이렇게 찍어놓고 되게 불안한데 지금? 회피 던지기 많이 가셨네? 네. 정신분석.
아, 저거는 그 심리전을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찍었어요. 심리전이면은 심리학 추천드릴게요. 그 아래에 있는 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미친 사람한테 네. 이제 도닥여준 그, 아~ 그 상담사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그 심리상담사 그 역할이고 심리학이 이제 포커 쳤을 때 저놈이 뻥카인 거 아닌가 그런 거. 아, 그럼 이게 맞네요. 심리학이 맞아요, 그러면. 일단 대인관계 능력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좀 그 인간 관계를 좀 쓰레기같이 적어야겠어. 포커칠 때 심리를 쓰는 건 이제 심리학이고 포커칠 때 밑장 빼기를 하는 건 손놀림입니다. 아던기구나 손놀림이. 아.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약간 권투 선수 같은 캐릭터들 심리학 중요하죠. 상대 심리를 알고 때려야 하니까. 그러네. 그러네요. 좀 투자를 해야겠는데. 오르기 빼자. 오르기 빼고 심리학 중요하지. 오르기 빼고 심리학. 중요하지 이거. 어우. 자, 오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기 이제 매달리기 같은 느낌의 스탯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딘가에 이제 매달려 있거나 어디를 올라가거나 할 때 쓰는 스탯이고요. 도약 같은 경우는 점프 혹은 낙법을 쓸 때 사용하는 스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신할 수도 있지. 자, 은밀행동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몰래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NPC들을 피해서 무언가를 할 때 사용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파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관찰력과 대항 판정을 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 네, 그런 느낌의 캐릭터, 그런 느낌의 스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문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학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지금 학문 저기 보면 과학에 보면 과학이 세 개 있잖아요. 그 클릭해 보시면 과학 부분에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저기서 선택해서 찍을 수 있지만 일단은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공예 부분이 있는데 예술공예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스탯이 있고 그 중에서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방탈출형 게임입니다. 예. 방탈출형. 아, 그러면 다시 빼겠다 그러면. 좀 알력을 빼자. 아, 방탈출. 자, 아무튼 그리고 격투, 무장 이런 것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무술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약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상대를 그 맨손으로 때리는데 적중률이 높은가, 혹은 무장을 통해서 얼마나 적중력이 높은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주먹으로 문을 때린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겁니까? 주먹으로 문을 때리는 거는 그냥 근력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대탈출에서 본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는 대상 혹은 무력화되어 있는 대상에게는 무장 굴림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탈출에서 그 뭐지?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 네. 아,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통 반대로 쓰는데 말이죠. 아, 라골님은 뭐 거의 다 찍어가는 것 같고. 오. 던지기는 로망이라 도저히 못 버리겠어. 됐어. 저 던지기는 그 뭐 물체든 사물이든 대인이든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던지는 거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던지기요? 던지기 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던져서 정확히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돌을 집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맞추겠다 라고 하면 던지기 부분이 들어가죠. 아, 네. 네. 이거지. 이렇게 가야지. 네, 라월님은 DM 확인해 주세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빼야겠다. 그러면은 생존수. 아니야, 진정한 레슬러는 총 따위 쓰지 않아. 무기는 철봉 하나면 된다고. 아, 그래요. 나 마지막 주목할래. 됐습니다. 아, 밑에도 더 있구나. 오, 이런 게 있었네? 이상한 경험, 주문 및 신화서, 발언 능력, 외상 및 장애, 캐릭터 설명.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세션은 이제 튜토리얼 세션이라고 해서 캐릭터 이제 기본기를 이제 알아가는 단계의 세션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네. 나중에 하게 만약에 계속해서 TRPG를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시즌 세션이라고 해서 시즌에 맞춰가는 세션이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올님은 계속 찍고 계시고 얼추 이 정도면 됐다. 응. 아, 스팀 업적. 아하. 그쵸. 네. 스팀 업적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캐릭터 하나를 계속 쭉 쓰다 보면은 그 뭐냐 이상한 것들 만날 수 있으니까. 당신의 제기는 이제 그 뭐야 걔 군단을 죽였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요. 인간한테 뺨을 맞으면 이런 느낌? 예. 네. 인간한테 뺨을 맞은. 군다가 이제 다크소울 첫 네임드 맞죠? 그렇죠. 네. 이제 다크소울은 안 해봤지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이고 그냥 몰라도 아는 게임이죠. 그렇죠. 유명한 게임이지. 아 그러면 톱밥님은 스탯이 다 찍혔고요. 예. 도대체 뭐 하는 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 봤을 때는 그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게 분명합니다. 네. 네. 지금 당장 이제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데 들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네 귤 선생님 마찬가지로 같이 손잡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와우. 반갑다 동기야. 반가워. 반가워. 네, 우리 손잡고 있을 것 같고. 아유, 쟤들은 맨날 저런다니까. 아유, 이래서. 응? 자, 랑월님이 이제 비교적 이제 정상적인 캐릭터인데, 어떤 캐릭터길래 이런 스탯이 찍혔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그 뭐지? 그 설명을 아다리가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네. 아다리가 맞아야 돼, 말 그대로. 총을 쏘는 사격술이 높은 힙합 소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아, 그런 식으로요? 힙합 소녀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 컨셉은 여러분들이 RP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기 때문에. 아, 물론 뭐 힙합 소녀 스토리만 제대로 짜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쵸, 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어떤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서로? 클래스메이트겠죠? 좀 무난한 게 이제 같은 반 친구이긴 하죠. 그렇죠. 네, 같은 그쵸. 반 친구. 그럼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긴 하는지 전에
자기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부터 설명하고 가도록 합시다. 서로 간에서 지금 어떤 관계인지 짜려면 서로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랑원님부터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 네,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랑원님 자기 캐릭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진로를 좀 이제 정확히 이제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CSI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걸 보고서 와 이제 수사과학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생겨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과학이나 약학, 화학 같은 게 찍혀 있고요. 화학이나 약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 약 뭐 부검을 통해서 뭐 약으로 인한 뭐 사례 이런 거면 이제 그 약의 종류 뭐 그 마취제로 이제 마취를 시킨 다음 어떻게 죽였냐 아니면 뭐 약 자체가 뭐 독약이냐 이런 거를 좀 판별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약 그 부검이나 이런 쪽 예. 뭐 이 사람이 뭐 사인이 뭔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 자료조사의 경우에는 뭐 이런 쪽을 보려면 어느 정도 자료조사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I 같은 거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좀 그 목격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된다 생각해서 좀 배운 게 있고요. 외국어는 이제 책들이 좀 보면 원서라서 좀 사전 끼고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응급처치는 이제 그냥 제가 평소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뭐 손목이 삔다 이러면은 그냥 손목에 붕대는 두를 줄 아는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대충 이제 그 뭐냐 부검하는 부서의 약간 미래적인 힘 막 그 장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되겠네요. 네, 이제 수사과학 쪽에서 막 시체만 네네. 보고 막 사인을 막 다 그 과학적으로 감별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매료되는 것 같아요. 와,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재밌네요 캐릭터. 네, 그러면 다음 귤 선생님. 네, 귤 선생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어떤 캐릭터다? 네, 저는 그냥 고등학생인데, 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고등학생인데 운동을 미친 듯이 좋아해서 근력과 건강만 예, 좋아하고, 아니 그 막 그 미쳐 있고 거기에 미쳐 있고 대인관계 능력은 예, 그 개나 줘버린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로 시청하는 거는 뭐 유튜브 같은 걸로 UFC 격투기나 이런 레슬링이나 이런 것만 보고 자라왔어요. 쭉. 그렇기 때문에 관찰력이나 심리학 쪽에서 싸우는 그쪽에만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능력치도 그런 쪽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의료와 응급처치가 저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헬창이라서 약을 먹어요. 프로틴이라든지 아 그거 말고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말고요. 네, 프로틴이라든지 로이더가 아니군요. 네. 네 로이더가 아니고 네. 아니 로이더가 아니고 고딩 때부터 그런 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의료를 약간 태평양처럼 넓고 아주 얕은 지식 그런 걸 조금 갖고 있는 의료 지식과 하도 다쳐대니까 이제 자가 스스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정도의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네. 네. 약간 레슬러. 아 이거 인간관계 써 있는데 그 라온님에 네. 대해서가 지금 미리 이미 적혀 있네요. 아 미제 텔레비에 미쳐 있는 애. 텔레비라는 단어를 쓰네요. 네. 일부러 텔레비라고 썼습니다. 예, 이쪽 뭐 신문물에는 일제 관심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부러 텔레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네. 그 보면 옆에서 잠깐 보면 뭐 김신한지 오버테이커인지 뭐 걔네들 싸우는 건 뭔데 야 그거 야 귤 선생아 그거 다 짜고 치는 거야니까 에휴 진짜 야 그게 왜 짜고 치는 거야 그 얼마나 로망 있어 저거 얼마나 봐, 멋있어 저거 봐 야 야 저거 그 차비인지 뭔지 때리는 거 맞지도 않았는데 막 억 하고 쓰러지는 거 저 안 보여? 야 그 차비 얼마나 때리기 힘들고 얼마나 맞기 힘든 건 줄 알아? 아 역시 이래서 테레비에 미쳐있는 애들은 안 된다니까 아유 저게 과학적으로 뭐 많이 되는 줄 알아? 아유 그 아유 미제 테레비 아유 그걸 믿냐? 아유 진짜 애들은 저래야 돼 맨날 저래 저래야 돼 맛있지 네 그런 캐릭터 알겠습니다. 그럼 톱밥님 톱밥님도 심상치 않은데요. 예.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저의 캐릭터는 일단은 운동하는 친구와 다르게 산을 많이 탑니다. 네. 아 산이요? 야산을 많이 타요. 야산을 많이 타 보니까는 네, 생존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은비행동도 있고 오르기 도약도 있고 관찰도 당연히 해야겠죠. 뭐 약초도 캐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잠깐만. 그렇죠. 격투도 해야 돼. 왜냐면은
등산을 하는 게 야산을 타네요. 야산을. 야산을 좋았네요. 생긴 것 같이. 신만인가요 혹시? 네,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열쇠공은 아버지가 열쇠공이셔가지고 영향이 있죠.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좀 따라 땡기고 가게 좀 봐주고 그렇기 때문에 열쇠공의 집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고 좋아하고 격투가 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산을 타다 보니까는 야생동물과 좀 싸우게 되니까 맨손으로 싸우는 그런 좀 있죠. 야생동물이랑 싸우시나요? 네, 좀 맨손으로요? 네. 네, 맨손으로 뭐 싸울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고등학생이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주먹 하나 믿고 네 그렇게 지내왔죠. 쌍남자. 오케이. 네, 쌍남자. 네. 근데 산을 많이 타지만 수영은 못해요. 아 산은 많이 타지만 수영은 못한다. 네, 수영은 아예 못합니다. 네. 바다보다 산이 좋은 친구. 네네 물보다는 나무가 좋은 친구. 계곡이 있으면 돌아가는 느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요새 막 밤마다 막 사이에서 우우 소리 난다는데 그거 혹시 야바야? 그 고라니 아니야. 고라니가 아니라 그건 저였어요 그거는요. 사람이 낸 소리.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런 느낌에. 네.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것 같은 아, 그런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네. 반려묘가 있지만은 그 반려묘도 산에서 만난. 아. 네. 같이 산을 타나요? 네.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 아니라 사기였다. 그런 설정이었다. 아... 고양이 아니고 사기였고요. 네, 사기. 고양이 줄 알았는데 데려오니 사기였어요. 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사기랑 같이 이제. 약간 좀 과학 컨셉이긴 할 것 같은데 그 오늘 RP란 걸 할 거예요. 캐릭터를 이제 상황극을 자신 캐릭터를 할 건데 감당하실 수 있는 캐릭터인지 가보겠습니다. 학교 생활인데 학교 생활 되시는 캐릭터 맞죠? 네네네. 네. 오늘 야산 씬 하나 가나요? 네. 애가 그래 좀 모자라죠. 아이디어가 좀 모자라지. 네, 좀 모자란 친구죠. 아 지금 채팅창에 지금 급식 손으로 집어먹겠나라는 그런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 그렇지. 맞아. 아니 쟤는 왜 숟가락 젓가락 놔두고 저걸 왜 손으로 퍼먹냐? 핸드 챌린지라고 못 들어봤어 그거? 뭐 산에 있는 게 더 맛있어. 산에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 여긴 산이 아니잖아. 아유 진짜 아유 아유. 네가 산에 가봐야 돼. 왜 산에 얼마나 가봐야 돼. 운동하기 좋은데. 아니 산에 가면 운동 그냥 돼. 아니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다 돼. 산도 산 나름이지. 요새 뒷산 한번 갈라 그러면 계속 뒷산에서 에 막 이런 막 그 비명 소리 들려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근데 아유, 너 저번에 톱밥이 너 저번에 흙 먹지 않았어? 아이 맛있을까 먹지. 먹어봐. 가방인데 먹어볼래? 흥풀하고 막 좋아서 막 이렇게 집어먹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몸이 이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그걸 먹어서 그렇게 된 거야? 아 그런 거야. 다음번에 나도 한번 데려가. 아 네가 좋은 걸 안 해. 아 진짜. 너 한번 데려가. 아니 프로틴 그런 거 안 먹어도 된다니까. 아니야 아이가. 그건 먹어야 돼. 그러면 쏙까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쏙까 먹어? 진정하시고요. 자 진정하시고요. 아직 아직 스타트가 아니니까요. 자 이제 서로에 관해서 이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자 알았던 것 같고요. 자 톱밥님은 이제 라원님을 터뜨리고 죽이는 거 좋아하는 애라고 적혀 있는데. 제 영화 보면 쏘 이런 것만 봐 진짜. 뭐 피밖에 안 나와 보면은. 야 저게 목이 120도가 돌아가면 으드득 소리가 나는구만. 하면서 이제 메모장에 뭘 적고 있어요. 아 오케이 약간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자 네. 스마트폰 보면 맨날 뻘게 그냥 바닥에도 뻘게 그냥.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귤 선생님에 대해서는 근육이 환장하는 애. 아니 근육 좋지. 근육. 예 네, 근육. 맞긴 맞아. 근육이 옳긴 해. 맞아. 근육이 옳긴 해. 근육은 거짓말하지 않아. 근육. 아유 근육 붙이고 나쁜 놈 없어. 맞죠? 약한 방이면 다 가는데 아유.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근육은 솔직해. 오늘 빨리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오늘 뭔가 왜 네. 힘들 것 같지? 아 기대되네요. 아우. 아 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귤 선생님은 이제 톱밥님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근력이나 건강이나 다 딸리는데 예,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열등감에 쩔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생각 없는데 열등감이 있는 네. 아, 열등감이 있는 네. 캐릭터 본인은 생각 아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반 1등한테 한 반 5등짜리가 맨날 막 내가 넌 나랑 라이벌이야 막 이러면서 뭐래 쟤 뭐라니. 야 그러지 말고 둘이 한 8씨름이라도 해봐라. 어? 그럼 되잖아. 어 하베? 하바까? 자 일단은 뭐 하베.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캐릭터들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자 그럼 라고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데 톱밥님이 타잔이냐? 아 야생에서 사니까 네 맨날 산 탄다 그러고 맨날 뭐 뭐야 어? 그 듣도 보도 못한 거 들고 와서 먹고 있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 타잔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 친구 모글리냐 약간 그런 느낌에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알겠습니다. 아 요즘에 모글리라면 모르는 사람 많을 텐데. 그리고 라월님은 김 선생님을 막 레슬링보다는 레슬링 이제 광팬 레슬링 환재가는 이제 친구. 아우, 그런 느낌이었어. 다 짜고 치는 건데.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들 꼭 한 명씩 있죠. 그 네, 있어요. 레슬링에 미친 친구들. 네. 있죠, 있죠. 그 쉬는 시간에 막 자기들끼리 막 뒤쪽 나와서 막 촥 막 이러고 있고 막 풀덤 하고 있고 막 파일드라이버 하고 있고. 제가 당한 쪽이었죠. 그러다가 실제로. 그러다가 꼭 한 명 다쳐. 맞아 맞아. 꼭 한 명 다쳐. 제가 당하는 쪽이었죠. 꼭 그러다가 부러진 애들 한 명씩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제가 당하는 쪽이었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스승님이 계시는데 네, 스승님 있죠. 교 선생님 스승님이 있다는데 스승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승님이라고 한다면 레슬링 그 자체가 저에게 스승님이죠. 아 레슬링 스승님, 그 자체가 스승님입니다. 레슬링이란 것 자체가 자신의 스승이다. 예. 레슬링 네. 그 자체가 아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네. 담고 있네요. 네, 그 레슬링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네. 네 굉장히 진심인 친구입니다. 레슬링에 네 레슬링이 진짜 진심인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캐릭터가 대충 서로 어떤 캐릭터인지 다들 알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플레이 사이트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사이트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플레이 사이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 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점이 몇 개인지 나타내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스테이더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부터 핸드아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핸드아웃이 하나 떴을 건데요. 자, 이 핸드아웃은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있는 탭인 두 번째 저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그 핸드아웃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핸드아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를 알아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혹시 그 마스터님 혹시 그 핸드아웃 네? 예시 이거 끄면 다시 못 보나요? 예시는? 네. 끄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전원에 가면 다시 한번 켜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켰는데 지금 안 켜졌어요. 아, 그래요? 그 오른쪽 네. 위에 있는 전원에 들어가서 핸드아웃이 안 떴나요? 핸드아웃 예시라고 없나요? 아, 예시가 있는데 이걸 눌러도 안 떠요. 그것도 더 걸렸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새로 고침 한번 눌러 보세요. 새로 고침 한번 네. 하겠습니다. 그냥. 네네. 아 이게 이틀째네 버그가 두 번이나. 로리심이 아, 생각보다 버그가 진짜 많긴 해요. 아하. 네네네. 그 됐습니다, 뭐지? 됐습니다. 3D 주사에 막 46 떴는데 옆에 치팅창 결과값으로 87 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핸드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사운드 조절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하나 틀어줄 건데 네,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익숙한 걸로 가나요? 어이구 되게 익숙하네요. 익숙하다 이건. 아우 너무 익숙하네. 애국가인 줄 알았어. 애국가네. 자 어떻게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사실상 푸국가이긴 한지 푸국가.
자, 소리 안 작으시죠 다들? 네. 되게 작게 들릴걸요? 아, 작으세요? 아니요, 청자분들 작아서 그런가봐요. 잠시만요. 그렇죠, 아주 작게. 네,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들리시겠다.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이어폰 낀 분들로 잘 들리겠다. 아, 지금 작다는 제보가 있어서 조금 키울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 여기로 오니까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데요? 아, 소리를 지금 키우고 있어서 그래요. 아, 잘 들리나요? 이제? 예. 자, 그러면 요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파티 어떻게 진행되려나? 잘 되겠지. 4대 언제가? 아, 얘는 또 산타령이야. 아유, 진짜. 아이, 여기 왜 풀떼기가 없어. 알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5분만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